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가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가는 네, 칠치도. 나는 반가 사유상. 자, 다는 예, 수산리 고분 벽화. 쭉 압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사진들은 꼭 보셔야 합니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사진들은 정말 중요한 사진들이고요. 시험에 반복, 반복, 반복돼서 나온 사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개념 그리고 사진 꼭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이게 뭐 이름이 뭐고 이게 이름 외우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그게 어느 시대에 나와 있는 건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건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기억. 가는 백제왕이 외왕에게 보낸 칼이다. 맞죠? 네, 맞습니다. 기억은요. 맞는 내용이고요. 칠치도. 그 다음에 나. 나는 발해와 일본의 문화교류를 보여준다? 아, 요게 사실은 이제 그 일본에도 나무로 만든 아주 정말, 정말 쌍둥이 같은 그런 불상이 있죠. 이런 것들은 삼국과 일본의 문화교류를 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돼도 발해와 일본의 문화교류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근거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다. 자, 이거는 이제 고구려 수산리 고분 벽화. 일본에 있는 다카마스 고분 벽화와 상당히 유사한 어떤 그런 벽화란 말이죠. 자, 다는 일본 다카마스 고분 벽화에 영향을 주었다. 예, 맞습니다. 예, 맞는 내용. 그 다음에 가나다는 일본의 하코 문화. 자, 배웠죠, 여러분들? 삼국의 문화 아닙니까? 그죠? 삼국의 문화는 일본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끼쳤다. 이 하코 문화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 이쪽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리을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을 고르면 몇 번? 네,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 이 사진들, 아, 이건 반드시 나온 유형이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사진, 이름 외우진 않으셔도 되고요. 어느 시대에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죠? 자, 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에 가나 국가의 경제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지도 나왔습니다. 일단 지도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게 어느 나라인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가는 어떤 나라인가요? 네, 가는 발해. 나는 어떤 나라인가요? 네, 나는 통일신라. 합쳐가지고 남북국. 이란 용어를 쓰기도 하죠. 자, 그러면 가, 발해, 담비 가죽 등의 모피류를 수출하였다. 네, 뭐 좀 추운 지역이니까 이 종류의 모피류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나겠죠. 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발해, 귀족의 수요품인 비단책 등을 수입하였다. 이게 뭐 귀족의 수요품인 비단책 등을 수입한 것은요, 전 근대에 있는 모든 왕조에 있어서 공통적인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선진적인 어떤 그런 문물 수입 그 과정 속에서 책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그 사치품이라고 할 수 있는 비단 이런 것들을 들여오는 것 이건 사실은 발해뿐만 아니라 신라도 마찬가지고 고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조선도 마찬가지고 예,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나 신라 동경에서 시작되는 무역로를 통해 일본과 교역하였다. 어? 동경에서 시작되는 무역로? 자, 이건 사실은 이 발해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예. 3번이 지금 틀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동경이라 그러니까 경주?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드는데, 예, 이건 이제 발해에 대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물품 거래가, 통일신라입니다. 물품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서시와 남시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네. 통일신라 시대 때 서시와 남시 추가, 요거는 개념 시간에 배웠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발해와 신라 두 국가 사이의 교통로를 통해 사람과 물자가 왕래하였다. 네, 발해와 신라 썩 사이가 아주 우호적인 그런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교류가 없었다? 그건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신라도를 통해서 네, 신라도를 통해서 발해와 신라는 교류하였다라는 거 제가 개념 시간에 아주 정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딱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또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유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또 사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이 많이 나와요. 예. 다 교재에 있는 사진들이죠? 자, 이 사진들은, 네. 호우명 그릇이네요. 광개토, 고구려, 다 이런 것도 연결돼야 되겠죠. 자, 호우명 그릇. 사실 이거 안 풀어도, 여러분 호우명 그릇 하면은, 아, 이거
고구려가 신라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유물. 왜? 이 유물은요, 신라 무덤에서 발견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발견되었더니 보니까 여기에 광개토라는 이름이 있더라. 이런 걸 통해서 고구려가 신라에 영향을 줬구나. 라는 걸 탁 알아야 된다라고. 이건 제가 이 사진 보면서 설명드렸잖아요. 게임 시간에.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로 나왔어요. 지금요. 그죠? 자, 그러면 쭉 보면요. 네. 답 있어요, 지금. 신라가 고구려의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었다. 제가 개념시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답지로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죠.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바로 가겠습니다. 갑자기 똥 튀어나왔어요, 지금 이게. 똥 하고 지금 이제 근현대사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왔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근현대사 문제는요, 뒤쪽에 배치하는 게 이제 우선적인데 아마 그 자리 배치 때문에 이 근현대사 문제 좀 앞쪽에 배치한 것 같습니다. 다음 노래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키워드 잡아냅시다. 자료에 분명히 키워드 있거든요. 맑은 시냇가에는 고기 잡는 소년들, 일할 때 일하고 배울 때 배우세.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게 키워드네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한다. 듣는 대신 보란 글을 보도 못하니 귀머거리 이 아니고 그 무엇이며 말하듯이 써낸 글을 써 못하니 벙어리가 아니고 그 무엇이오. 그러니까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공부하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민족운동.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민족운동, 문맹퇴치운동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맹퇴치운동은 어느 시대예요? 일제강점기입니다. 그죠? 일제강점기. 1920년대부터 출발한 어떤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의나라도 운동은 30년대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통감부, 일제강점기. 일단 총독부가 되겠습니다. 1번 아니고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네, 이 당시 일제강점기의 지식인들은 누구예요? 학생들이거든요. 학생들이 그 지식인의 어떤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들이 문맹퇴치운동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맞는 말이고요.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침체되었다. 자, 조선어 학회 사건은 이건 40년대에 가서 나온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시기가 지금 맞지 않고요. 신간회가 결성되는데 영향을 주었다. 요거는 여러분들 신간회 왜 결성되었다? 아, 자치론자들이 자치운동을 버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비판적 입장 속에서 비탈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를 손잡아서 신간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문맹퇴치운동과는 어떤 큰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제정하는 계기. 치안유지법은 몇 년대? 1920년대 이 사회주의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맹퇴치운동과는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정답은 해서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요 문제도 만만치 않아요. 다음 금성문과 관련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진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거 안 읽어도 알잖아. 뭐예요? 이 사진, 교재에 있는 사진이 뭐예요? 그렇죠. 사태지적빔은 백제에 탁 연결되는 거죠. 갑인년 정월 붐붐붐. 여기 또 사태지적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백제예요.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